일단 현대차가 수소 관련해서는 기술은 세계 탑이라고.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바구니가 전제 특수 소재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2차 전지 빼고는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또 간단한 이벤트 하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 프루덴셜 자산운용의 대표셨고요.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주식 투자의 첫걸음, 시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전쟁터 같은 자본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먼저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야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냐. 주식 투자를 위해서 시장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해서 주식 시장의 속성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댓글로 내가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달아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선택해서 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주신 것들 가운데서 지금 SK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나 봐요. SK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뭐 SK텔레시스라는 이슈가 있어서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SK하고 SKC 한번 봐주시죠. 이게 SK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냥 0.7%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 그날 이제 SK가 SK 머티리얼 이제 그 흡수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주가 2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밀릴 이유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가로 이렇게 지금 밀리는 이유는 뭐 악재가 나와서는 아니고 지금 기관 투자들이 계속 팔아요. 근데 기관이 파는 건 저도 뭐 제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왜 파는 특정 펀드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물어봐서 뭐 그분들이 알려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대량 매도는 저도 뭐 이게 왜 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SK는 SK 머티리얼즈랑 합병을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이 기업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주회사들은 할인을 많이 받아요. 자회사가 좋은 게 많은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만큼만. 그리고 그 지분에 또 할인을 또 해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 자회사들이 주가가 10% 올라가도 SK는 2%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효과인데 근데 그 좋은 기업을 그냥 자기가 그냥 아예 가져와 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SK 이제 그 가치가 직접 반영이 되니까.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밑에 자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특수가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알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SK 머티리얼즈가 직접 소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SK는 그냥 한 달이 더 건너뛰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는 SK 자회사로 바뀌어요. SK 머티리얼즈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가스 회사들이 밑에 이제 자회사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뭐 SK 하이닉스도 밑으로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SKC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K 텔레시스보다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SKC 합병. 합병. 예, 아마 시장에서 이거 합병하면 좀 SK 주주분들 SKC죠. SKC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주에서 SK를 가져가야 되는데 약간 그게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SK 머티리얼즈처럼. 근데 이거는 전혀 지금 시장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시장에서 떠도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죠. 머티리얼즈 했으니까 SKC도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SK가 SKC 지분을 40%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SKC도 이거 투자 매적 이러면 떨어질 텐데 약간 미리 좀 겁을 먹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약간 주가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SK가 그리는 그림에서 SKC를 합병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부 정보라 알 수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SKC 합병을 할 수도 있죠. 물론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SK 머티리얼즈 합병은 끝내야 돼요. 끝내고 만약에 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겠죠. 굳이 한다면. 근데 저는 당장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SKC가 하는 지금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양극재 음극재 사업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렇죠. 원래 동박회사인데 다음 달에 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회사 덩치를 더 키워야 되거든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다음에 SKC를 합병을 해도 합병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합병할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악재가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SK나 SKC 하락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표면적으로는 뭐 나온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그 SKC가 물론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2차 전지가 다 안 좋아요, 사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한 2%씩은 이제 빠지고 있고 LG화학도 좀 주가가 좀 부진하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에 좀 주도주였는데 거기서 좀 꺾이는 모습이 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수급적인 부분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SK그룹 전체적으로는 뭐 특별히 특별한 악재는 없다. 없습니다. 저는 수급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는 것들도 있고 악재가. 그러니까 그게 악재가 있을 때 우리가 명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예. 무지막지하게 매도하니까. 네, 맞아요. 그 지난주에 LG화학을 그렇게 그렇지.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건 어떤 뉴스도 사실 없어요, 아직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장의 전문가들이 그 아까 얘기하신 대형 IPO주들 맞아요. 이런 것들에 예, 대한 그 담기 있었어. 위한 예. 돈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줄여서 그걸 담을 뭐 이런 거 한다는 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현대모비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요새 좀 달라요, 둘이. 아니, 예전에는 현대차 가면 모비스가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현대차가 지지부진하는데 모비스만 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큰 사이클은요. 그냥 둘은 무조건 같이 가요. 어쨌든 긴 흐름에서는 같이 안 간다는 게 더 이상한 거고 다만 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일단 강하냐면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실적도 더 안 좋고 그래서 현대차는 훨씬 좋았고 그게 하나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상황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4분기부터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 거라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모비스 이제 드디어 3분기는 끝이구나. 그러니까 3분기가 드디어 실적 바닥이다. 이 논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차라리 최악인 걸 사는 게 낫거든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모비스가 그동안 주가도 빠진 상황에서 가격 매력이 생기다 보니까 뭐 업황도 확실히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 좀 더 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가 지난주에 전자공시로 수소 연료전지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투자한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현대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비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료전지 근데 공교롭게 또 현대차에서 9월 7일인가요? 수소차 대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라고 하는데 뭐 우리 그 테슬라 대회 했던 것처럼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중심에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밸류체인들이 있겠죠. 뭐 그렇죠. 다양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현대모비스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이거 현대모비스가 좀 중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요. 테슬라도 지금 돈을 많이 버는데 테슬라 돈 버는 것 중에 또 많은 부분이요. 의외로 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를 팔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뭐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을 할 때 돈을 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일정하게. 그 돈이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거든요. 그게 무시 못해요, 사실은. 이게 구독경제 하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대차가 이제 가만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현대차도 어차피 나중에는요. 이 공유경제가 되고 로보택시 시대가 오면요. 자동차 판매대수는 지금보다 떨어져요. 그렇죠. 자동차 많이 안 삽니다. 우리가 수요가 이런. 없으니까. 예. 예전보다는 분명히 떨어져요. 테니까. 근데 이제 공유, 그러니까 로봇 택시나 그런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차 업자 입장에서 지금은 고민할 단계 아니에요. 2000년, 이제 2020년 후반으로 가면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판매가 주는 걸 가지고 이걸 대체해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좋은 게 이게 소프트웨어 판매해서 하면 돼요. 매달 얼마씩.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기차로 가면은 그 안에서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또 애플 아이폰도 자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도 자기 자체 OS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현대차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그럼 그걸 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 오토웨버. 자회사 중에. 현대 오토웨버. 네, 그리고 모비스도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최근에 좀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모비스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뭐 나쁘다 뭐 이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모비스가 좀 더 매력이 있어서 가는 거지. 큰 그림에선 결국엔 저는 다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 공급이 좀 정상화되면 당연히 현대차 실적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남이 안 보고 있을 때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거. 얼마 전만 해도 건설주 아무도 안 봤거든요. 진짜 답답하다고. 그렇죠. 보지도 않고 기관은 자꾸만 팔아대기. 근데 오늘 또 급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4분기 생각한다면 9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반도체 그 쇼티지 문제 때문에 지금 자동차 주 맞아요. 하락하고 그게, 있다. 이걸 예. 일단 주 원인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컸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3분기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분기 더 늦어지니까 물량이 더 나온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 테마가 지금 시장에 가장 네네. 화두를 끌고 있는데 이슈를 끌고 있는데 이게 좀 요즘 계속 순환매 형태로 이런 테마들이 금방 소멸되잖아요. 이 수소 테마 지금 뭐 중소형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갈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들어가면은 지금은 좀 참으셔야 그렇죠? 돼요. 예, 벌써 좀 올랐으니까. 근데 적어도 저는 10월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현대차에서 그 수소데이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는 건 그것 때문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굳이 파실 필요는 없는데 매수까지는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게 개최되고 나면 주가가 한번 확 빠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리 선반영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그때 저가 매수를 권유드리냐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언급한 게 있거든요. 수소경제 로드맵 2.0. 4분기 중에 발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소와 관련된 또 섹터들이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왜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이벤트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지금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소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이 아직은 막 대중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보셔야 되는. 그래서 올해 수소주가요. 좋은 거 다 하는데 상반기 내내 왕따 당했어요. 정책이 없어요. 현대차도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렇지. 정부 정책도 자꾸 미뤄지죠. 그래서 빠졌는데 드디어 이제 스케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4분기에 한 번 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야 계속 가져가시되 그 매수 타이밍은 한번 이제 이벤트가 9월 다음 주에 한번 끝나고 나서 급락할 때 그때 한번 노려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가 수소 관련해서는 기술은 세계 탑이라고.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원래 도요타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요타보다도 지금 최근에 판매량도 괜찮은 것 같고 특히 저는 고무적인 게 이런 그 보통은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중요한데 수소차는 연료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다 지금 국산화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좀 현대차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그리는 그림은 모든 거 다 내재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배터리는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근데 연료전지만큼은 어쨌든 현대차가 내재화했으니까 그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2차 전지가 좀 약하잖아요. 네. 이게 수소전지 이 이슈 때문에 2차 연료전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2차 아니, 근데 전지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은 한정돼 있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요, 다음 달에 삼성전자가 날아가잖아요. 다른 곳 안 가요. 이게 옆으로 늘어질 거예요. 아마 수급을 뺏겨가지고. 그치.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카뱅하고 크래프톤 가니까 다른 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가 강하니까 2차 전지가 꺾이는 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 2차 전지가 강할 때 수소는 못 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보통 동박에 대한 게
그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네. 요즘 알루미늄 박이 이슈가 되고 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박 얘기가 원래 그 동박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그 2차 전지 음극재 있죠. 네. 음극재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얇은 구리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펴요. 이게 얇게 피는 게 기술력이래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SKC 같은 게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얇게 피는 걸로 유명한데 이 은박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는 게 피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음극에 주로 쓰이는 거고 이 알루미늄 박은 어디냐면 양극 있죠. 양극. 양극에 쓰이는 게 은박 그 이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박이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주가가 사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한 증권사에서 알루미늄 박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자 이런 보고서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양극재에 쓰이고 사실 알루미늄 박은 2차 전지에서 비중이 1.8%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2차 전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또 없으면 양극이 역할을 또 못하니까.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이 공교롭게도 또 굉장히 가격 자체가 세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루미늄은 되게 가볍잖아요. 그 다음에 강도도 좋고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자동차 부품에 많이 쓰여요. 경량화 장비 부품에. 근데 전기차로 갈수록 가벼워야 돼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가 전기차로 가면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제 친환경 소재로 약간은 이제 부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에 그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가요, 전 세계 6개밖에 없대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극소수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비중 1.8%밖에 안 되는 건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시장이 크질 않으니. 그리고 그전에 시장도 없었어요. 없는 시장이 1.8% 하려고 증설한다. 그거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업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있는 회사들만 지금 하고, 또 중국 업체들은 또 이게 알루미늄 공장 같은 건 지으면 환경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증설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 시장이 이제 열리는데, 여섯 개 업체가 그냥 다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부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 DI 동이라고 삼화 알루미늄 요 두 개 회사가 좀 요새 부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제품 원래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용 그 알루미늄 박을 만들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대요. 근데 아직은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근데 알루미늄 박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일단 좋은 모멘텀들을 좀 받고 있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박만 보다가 알루미늄 박은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도 나름대로의 제한된 플레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런 2차 전지 특수 소재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으로 양극재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음극재에 대해서 시선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지만 사실 이제 2차전지를 볼 때는 음극재도 그 양극재가 훨씬 비중은 커요. 사실은 그쵸. 이제 전체에서. 근데 음극재가 양극재는 더 이상 성능을 올리기가 쉽지 않나 봐요. 이 소재를 바꾸기가.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음극재 소재를 바꿔서 성능 향상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원래 흑연을 넣잖아요, 음극을. 그렇죠. 거기에 실리콘을 넣는데요. 그걸 하면 굉장히 이제 고품질에 아니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음극재 산업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일단 증시가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신 거에는 사실 좀 못 미쳐요. 그렇죠. 아침에 좀 20포인트 이상 갭상승 했다가 아까 잠깐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플러스 10포인트 정도 다시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완전 다릅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1.1%.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가장 좋은 기업은 그, 최근에 좀 못난이었죠. 포스코. 포스코가 4%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느끼는 게 참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힘든 게 며칠 반짝했다가요. 포스코도 진짜 며칠 반짝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좌절해요. 그냥 팔게 되는데 그래놓고 또 오늘 또 4% 올려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포스코가 4% 오르고 뭐가 올랐냐면요. 대우조선해요. S-OIL, GS건설. GS건설 7%. 이게 뭐냐면 다 못난이들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오늘 롯데케미칼. 그 뭐죠? 미국의 허리케인이 상륙했나 봐요. 그렇죠. 그 석유화 공장이 좀 피해를 보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예, 그럼 오히려 반사익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오리온 2.8%. 음식료 가격 올라가면 또 수혜주고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소외받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주가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나 뭐 일부 방어주 이런 섹터가 강하고, 반대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SKC 4.9%. 역시 그 2차 전지 관련주고, 은행주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오늘 KB금융이 무려 3%나 좀 빠지고 있어요. 금주가 그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지죠. 네, 많이 건데. 빠진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하느니 금리 인상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높았고, 조기 테이퍼링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일단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금융주가 좀 안 좋고, 그 외에 카카오뱅크가 2% 빠지고요. SKI 테크놀로지 2차 전지죠. 한마디로, 시장을 주도했던 좀 성장 섹터는 대부분 좀 밀려요. 그게 오늘장의 좀 특징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말씀드리면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좋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말 못 갔던 그 HLB 같은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고, 게임즈에선 펄어비스가 오늘 11% 정도 올라가면서 좋고, 반도체도 괜찮아요. 반도체 업종도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코스닥은 대부분 2차 전지 빼고는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흐름은 나쁘지 않고, 마지막으로 수급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은 아직도 주식을 좀 많이 팔아요. 2천억. 근데 이 2천억 중에 1,100억을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는 것 같고요. 뭐 금융, 의약품, 뭐 서비스업은 아마 그 뭐 게임이나 인터넷 관련주 같고, 그리고 사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외국인이 사는 게 올라가요. 철강주, 건설업종. 두 개 섹터는 좀 사고 있는데, 좀 아쉽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졌지만 만족스러운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매도의 축소와 원달러 환율의 좀 하락, 이 부분을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시장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고 짜증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포스코처럼 이 짜증나던 기업이 오늘 갑자기 또 4% 이렇게 오르거든요. 이 무거운 기업들도. 그래서 좋은 기업이면 잘 좀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잘 판단하시고요. 너무 조급하지 않은 네. 마음으로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겠지만, 우리 염승환 이사님하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 네. 12시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또 이제 회사에서 여러 또 일정이 생기면서, 월요일에 고정 일정이 생기면서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네. 예, 되게 됐네요. 나중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건 거기 이제 회사 일은 좀 이렇게 날짜가 좀 정해진 거라서, 제가 또 그게 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좀 네. 예,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중간 중간에 좀 시간 되면, 어차피 회사에 제일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짧게라도 녹화 정도는 좀 한 30분이라도 네. 해서 좀 자주 찾아뵙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매주 이렇게 뵙다가 네. 지금 일단 그 지금 일정에 한 달 반 정도 잡혀 있는데 네, 한 달 반. 예. 한 달 반 후에 뵈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으니까 중간에 제가 좀 시간 되면 네.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짧게라도 네. 네, 한번 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죠. 네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인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